그래서 멘토 부스트를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하자면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어서 리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보형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동의 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죠? 오! 이게 그거잖아요. 이 멘토 부스트 보형물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멘토에서 보형물이 새로 나왔거든요.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멘토를 출시를 하는데 멘토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기존 보형물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저도 아직 이걸 실제로 못 봤는데 처음 봅니다.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과연 멘토 부스트 보형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부스트 보형물 지금부터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형을 먼저 볼까요? 메이드 인 USA를 딱 박아놨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의사로서 보기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 부스트라고 써있는 거 이게 가장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340cc 멘토에는 325, 330, 335는 있어도 340은 없었거든요. 340은 가장 많이 쓰였던 보형물 사이즈인데 기존 멘토 보형물과는 동일한 보형물 지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달리해서 용량을 달리 만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잉? 이게 다예요? 역시 친환경적이네요. 보형물 하나 들어있고 환자분한테 어떤 시리얼 넘버에 어떤 사이즈의 보형물이 들어갔는지를 기록하게 돼 있어서 차트 부착용 스티커가 있고 이거는 환자한테 지급할 아이디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 스티커를 같이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환자한테 드리고 한 10년 후, 뭐 20년 후 뭐 내가 재수술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보형물을 썼는지를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같이 발급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의무기록 보존 기간이 10년이에요. 그 병원에서 내가 수술한 거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은 갖고 있지만 가슴 보형물은 평생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20년, 30년 후에도 사실 이 정보가 있으면 재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보형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 또 화살표가 또 나오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잡아당기란 얘기예요.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접촉이 하나도 없이 딱 보형물을 꺼낼 수 있는 거죠. 잡아당기면 영롱한 보형물이 나옵니다. 봅시다. 오, 우와. 오, 촉감이 괜찮아요. 예전 영상들 보시면 제가 모티바는 조금 더 쫀쫀하고 멘토는 조금 더 물렁거린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을 텐데 쫀쫀한 보형물, 탱탱한 보형물을 선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나온 멘토 부스트 보형물을 굉장히 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표피가 결국에는 내구성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기존의 실리콘 겔은 물성을 좀 부드러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물살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들어간 실리콘 겔은 좀 더 쫀쫀한 그런 실리콘 겔로 바꿨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오히려 모티바보다도 약간 더 쫀쫀하고 조금 더 탄력이 느껴질 정도의 탄성이 좀 느껴지고요. 기존의 멘토의 보형물이 환자분들한테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형물의 촉감이 너무 물렁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보형물 표피가 견고한 느낌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장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제 윗볼륨을 유지하는 능력과 리플링이었어요. 리플링이 좀 줄었는지를 보려면 기존 멘토 엑스트라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두 개의 보형물을 이렇게 좀 기울이기 시작하면 멘토 엑스트라는 두세 개의 좀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멘토 부스트는 얕으면서 5mm 정도 되는 게 한 세 개 정도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납작한 느낌이랑 실제로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만져지는 면적이 덜 만져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 부스트를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하자면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어서 리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보형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 엑스트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형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멘토 부스트에 비해서 이 리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결 무늬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멘토 엑스트라는 윗볼륨이 쭉 꺼지는 느낌인데 멘토 부스트 보형물은 그 윗볼륨이 잘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출산 후에 모유 수유하고 그러면서 윗가슴이 많이 꺼지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꼭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형물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은 구형 구축이다, 보형물 파손이다 이런 게 아니고 사이즈 불만족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생활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은 내가 관리 잘하고 유방 초음파로 보형물 내구도 확인하면서 하면 반영구적으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봐요. 오늘 이제 멘토 부스트를 이제 국내 최초 언박싱을 했는데 괜찮은 보형물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보형물이다 보니까 의사들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존 멘토 엑스트라에 비해서 나아진 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티바나 세빈 인테그리티나 이런 보형물들과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